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구기현입니다. 오늘 저는 서아시아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을 주로 이란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서아시아의 그 상황은 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도에서 상황은 초기에 이란이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와 함께 굉장히 초기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이제 초기 집단 감염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초기에 발병률이 높다가 현재는 터키가 무서운 속도로 이제 그 전염자 그리고 사망자들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 감염 사례로 이제 이란을 주로 얘기를 하겠고요. 오른쪽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카바 신전이 있는 그랜드 모스크의 모습인데, 사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카바 신전을 모시고 있는 그랜드 모스크는 정말 1년 내내 수천 수만의 그 무슬림 그 참배 예보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 하얀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랜드 모스크인데, 이 코로나가 이제 그 발생을 하면서 정말 전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예배인 모습을 이제 순례객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란의 이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그 동아시아가 아닌 한국이 아닌 일본이 아닌 이 이란이라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 중동의 한 국가에서 이런 코비드-19 현상이 발발했을까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최근에 5월 7일 기준을 보시면 이란의 이제 확진자는 세계 10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10만 명이 이제 넘었고, 이제 사망자는 이제 6,486명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상황이 이란에서 이제 증가율이 조금 아주 조금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금 이제 확산되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이란의 이제 발병 케이스들이 아직까지는 이란에서는 정점을 찍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하다가 좀 완만한 속도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그 증가율을 이제 보이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정점을 찍었다가 조금 그러니까 일일 발생자가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제 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점에 저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근 2주 전에 이제 사회적 봉쇄가 좀 완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오늘부터였나요? 오늘부터 이제 이 사회적 완화가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란이 이제 2주 전에 이제 봉쇄가 좀 완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일자리로, 그런 일상의 생활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의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 고려해서 이제 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다시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음 발병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초기 대응의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에 이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 뭐 한국과 같은 방역 시스템,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상황, 그리고 미국과 같은 상황, 그런 그 선례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면서 후발주자들은 그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란은 굉장히 초기에 이제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떤 형태로 이게 번질지 그리고 감염될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미비한 상황에서 2월 19일 시아파 성지인 이란 내 시아파 성지인 고움이라는 도시에서 첫 감염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이제 공식적인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고움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 가장 종교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이슬람 신학 대학의
뭐 중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란의 곰 도시와 중국 우한은 이제 자매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란 합작 공장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처음에 그 중국 확진자가 공식적인 발표로는 중국으로 이제 그 무역을 담당하는 그런 그 사업가가 이제 처음으로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곰인가 그리고 왜 중국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란이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맡고 있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상황과 굉장히 맞물려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이 이제 핵협정이 이제 파기가 되면서 대이란 굉장히 강력한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만이 유일하게 이란에 손을 내밀어 주고 있는 그래서 그 1대1로의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되는 유일한 무역 파트너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이 한국과의 이제 무역도 지금 거의 전면적으로 이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란의 그 이제 국가적인 파트너는 유일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특별하게 초기에 가장 그 중국과의 어떤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란이 이렇게 이제 전염이 되게 되었고요. 그런데 또 초기 대응이 실패했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거버넌스 이제 문제인데 투명하지 못한 그런 거버넌스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24일 날 이제 곰의 국회의원인 그 파라하니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우리 이미 50명 이상 곰에서 죽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건부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맹비난을 했지만, 그때 이란 당국은 바로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아니다. 공식적인 이제 사망자가 12명 밖에 되지 않는다. 50명이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하지만, 이후에 이제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사실 그런 이미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그 확진자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변수가 있었는데요. 아까 19일 날 첫 확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2월 21일에 이란에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는 왜 중요했었냐면 여러분들 뭐 국제 뉴스를 보신 분들 이제 들으셨겠지만 작년 말에는 이란에 굉장히 대규모 유가 인상과 함께 대규모 이제 반정부 시위가 거의 몇 달 동안 있었고 연초에는 2020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1월 초에 미국에서 이제 그 혁명 수비대 이제 사령관을 이제 폭사시킨 그런 또 예가 있고 바로 또 혁명 수비대가 그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이제 격추를 시켰는데 거기 실수로 이제 격추시키면서 자국민들이 많이 이제 희생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 국내 정치 그리고 국제 정치로서 이 이란이 굉장한 혼란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개혁파 이제 세속파 이제 그 개혁주의적인 그 정치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초기부터 이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지만 오히려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게 우리 정부를 흔들려는 어떤 음모론을 막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 그렇게 바이러스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투표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9일 날 확진자가 2명이 있었고 25일 날 벌써 50명 이상 죽은 걸 보면 그 선거 당시에도 굉장히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은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텐데 그 보건부 차관이 계속 땀을 닦으면서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는 계속 뭐 땀을 닦으면서 막 식은땀 흘리는 이게 결국에 바로 다음날 확진자로 판명이 되는 그래서 그리고 여성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은 무더기 이제 감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뭐 팩트는 뭐 체크를 해야겠지만 이런 그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보건부 사람들, 고위 공직자들, 행정부 수반들, 종교 수반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회의를 굉장히 많이 그들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많이 감염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실은 초기 그래서 이런 고위공직자들도 굉장히 많이 걸린 것들을 보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걸 뭐 음모론처럼 뭐 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란도 우리도 사실은 우왕좌왕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우왕좌왕했었는데 그런 초기 감염 국가였기 때문에 그 선례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온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확산 이제 양상은 이게 5분 남았습니까? 그 중국에서도 이제 설날이 그 끼어 있었잖아요. 이란도 이제 3월 20일부터 이제 춘분부터 이제 이란의 최대 명절인 이제 노루즈 라는 그런 명절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피크로 이제 노루즈 피크라고 이제 불리면서 이 기간 동안 모든 이제 그 이란에 사는 국민들이 서로 이제 고향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면서 이제 방문하게 되면 또 이제 이란 사람들은 반갑게 이제 허그하고 또 키스하면서 인사하고 막 이런 풍습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신규 확진자가 이제 확 이제 피크를 치닫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3월 25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좀 장기간 좀 보면서 이제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란은 진짜 이렇게 사망자도 또 높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란을 2017년에 마지막 방문할 때 최근에 그 대기오염이 너무너무 심해서 폐질환자 그리고 폐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의학 논문까지 막 뒤져가면서 이제 이란의 폐질환 환자 최근에 이제 폐질환 환자의 어떤 그 분포도를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고 만성 폐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은 소위 말하는 왜 사망자가 또 더 급증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젊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젊은 인구들이 많이 분포하는 국가들은 사망자 비율이 이제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란의 사망자의 이런 증가율은 기저질환자 즉 폐질환자들과 이제 연결성을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란은 삼중고에 이제 처해 있는데 뭐 여기 이제 많은 사파에 보면 Iran is al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미국 주도의 이제 경제적인 고립으로 그리고 플러스 이제 고질적인 이란의 경제 상황 때문에 지금 사실 이란은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암울하고 우울한 이제 분위기고 이런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어서 지금 화폐 개혁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의한 그 전면적인 그런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있어서 이제 의료 사실 이란의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 수준이 제가 참고로 2002년에 이란의 개인 클리닉에 가서 라식 수술 아직까지 잘 모르거든요. 라식 수술을 할 정도로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발전적이나 이후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제 악화가 되면서 그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을 때는 보호 장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이란의 이제 정부에서는 옆에는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죽었던 순교자들 모습과 의료진들의 모습을 같이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료진들은 순교자를 부르지 마라. 우리에게 보호 장비를 달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이제 현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란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치닫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정부의 그 국영 미디어에서 발행한 그런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인포그래픽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쪽에 요 하단에 보면 미국만 굉장히 그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쫙
그래프 비율에 따지지 않고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보여주고,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이란 의회 보고서에서 실제 확진자가 10배이다, 사망은 2배이다 라고 얘기를 이란 의회 보고서에서 한 바가 있어서, 더욱더 아직까지도 이제 이란 정부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코로나 발병 이후에 이제 집단적인 우울증, 그리고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혁명 후 처음으로 이제 국민 이제 성금을 이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 여러 번 다른 사회에서도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지만,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그래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 홍보 문자가 이제 전국적으로 배포가 될 정도고, 그리고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고아원으로 보여지는 아이들이 이제 증가하는 굉장히 총체적인 그런 난국에 이제 처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그 일자리를 복귀하면서 이제 가족 전체가 이제 감염되고 이제 사망이 이르니 는 일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학생들이 듣지 않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 너 잤니?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란은 죽었니?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일자리로 다시 복귀를 하시면서 다시 집에 와서 가족 전체가 이제 감염이 돼서,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오지 않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그런 굉장히 암울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단 한 가지 유일한 좀 긍정적인 방향은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자기도 너무나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란의 어떤 그 겨누고 있는 그런 그 점을 조금 완화시켜서 이번 기회로 미국과 이란 관계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주저없이 이란 관련한 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우기 글로벌 협력 의사 안과 전문의 윤창균입니다. 본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부임 후 진료 및 백내장 수술, 그리고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최신 백내장 수술 기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아프리카 내 코비드19 사태가 시작하면서부터 진료 시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했고, 에티오피아 내 첫 확진자가 발표된 3월 중순부터 코이카의 방침에 따라 자택근무하며 현지에 남아있는 코이카 필수 인력 및 대사관 직원, 그리고 교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 인류의 15%에 해당하는 13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대륙입니다. 5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어 코비드19 확진자가 발생한 213개국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크게 대륙을 중앙, 그리고 동서남부 이렇게 5개로 구분하며 총 55개국의 회원으로 AU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에서도 아프리카를 통틀어 통계를 집계하기보단 5개의 위치로 나누어 구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 수는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를 포함한 북쪽 지역이며, 서쪽과 남쪽이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나이지리아와 가나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남쪽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일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과 중앙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직 확진자가 적으나, 동쪽에서는 지부티와 수단이, 중앙에서는 카메룬이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2월 13일이었고, 그 이후로 매우 느린 속도로 환자가 증가하여 5월 5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집트 및 바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남아공 모두 각각 대한민국의 총 확진자 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억 명의 이집트에서 현재까지 검사한 수가 9만 명에 불과하고, 남아공의 경우도 6천만 명의 인구 중 시행한 검사가 아직 25만 건으로서 각각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밝히는 발병률상 대한민국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기에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검사 수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도 한 몫을 했다고 보입니다. 사망자 수는 북쪽의 알제리와 이집트의 경우 대한민국보다 가파른 그래프의 속도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고, 사망률도 알제리는 10%, 이집트는 7%에 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7개의 나라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각 나라에서 100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2,300명의 환자가 그 사이에 꾸준히 증가했음을 보여주며,
3,400명가량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모로코나 1,500명가량으로 가장 적은 폭으로 늘어난 가나에 모두 발생률 수치가 낮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처럼 하루에 1만 건가량의 검사가 가능해진다면 이 그래프보다 더욱 가파른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각 나라에서 10번째 사망자가 나온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시점으로 사망자 수를 분석해보면 대한민국과 비슷한 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남아공의 경우가 치사율 면에서도 대한민국과 비슷한 2%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북쪽 국가들은 최소 치사율이 3.5% 이상이기에 더 빨리 사망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의 수는 55개국 중 17개국으로서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앞선 분석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한달 뒤에 상당수의 국가들이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 가능하며 아직 10명 미만의 사망자 수를 보이는 나라가 60%에 해당하여 아직은 타 대륙에 비해 적은 사망자 수를 보이지만 이 역시 한달뒤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수 증가 면에서 비관적인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아프리카 대륙의 남녀 성비 및 인구 비율을 봤을 때 20세에서 60세 이하의 남성이 많은 것과 타 대륙에서 코비드19로 인한 사망률의 경우 70세 이상이 고령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고 있기에 유럽이나 북미의 좋지 않은 사망률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발표된 평균적인 사망률은 2에서 6% 사이로 아주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 수가 늘어났을 때 사망자의 수가 어떤 폭으로 늘어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소폭의 변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전체 아프리카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북쪽과 서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첫 확진자 발표 후 40일에 걸쳐 증가하는 확진자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 모양이 유럽과 유사해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검사 수의 부족이나 자연 환경, 그리고 연령 등 다른 변수들이 있어 꼭 같은 그래프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보며 그러길 희망합니다. 2월 초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 내에서 검사가 가능한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세네갈 두 나라밖에 되지 않아서 의심 환자 발생 시 샘플을 두 나라에 보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10개국 미만을 제외하고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코비드19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가능한 나라의 수는 증가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에티오피아의 경우를 예로 들어 WHO가 제공한 진단 키트로 하루 최대 32건의 검사만 시행이 가능했기에 전체 인구수를 감안해보면 턱없이 부족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염 방지 방법은 국경 봉쇄, 국제 비행 노선 폐쇄, 여행 제한, 출입국 제한 등이었습니다. 각국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시행되어 교육기관이 문을 닫았고 대중 모임이 금지되었으며 면회 및 병문안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도시간 이동 제한이나 이동 가능 시간 지정 등의 제도도 생겨 남아공의 경우 가장 강력한 형태의 폐쇄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손 씻기가 대대적으로 홍보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상점이나 건물 출입구 앞에는 손 씻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선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배급을 받거나 장을 볼때 1m 이상씩 사람들의 간격을 벌려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장소 등에 그림이나 사진으로 그려진 전단지를 배포하여 여러 행동 지침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윈은 세 차례에 걸쳐 에티오피아를 통해 여러 종류의 의료용품을 기증했고, 에티오피아는 이를 WHO와 함께 아프리카의 전역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의료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와 보호장구 등이 기증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고, 진단 장비도 150만 개 이상이 도착하여 검사 수를 늘려 확진자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벤틸레이터의 경우 아프리카에서 2억 명과 1억 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인구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의 경우 기존 보유 대수가 각각 500여 개에 불과했고, 코비드19 환자에게 실제 적용 가능한 기계의 수는 5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에서도 상황은 비슷해서 10여 개국은 벤틸레이터가 아예 전무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가용 가능한 숫자가 10에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800개의 벤틸레이터를 기증받은 것은 코비드 확진 환자 중 2에서 3%가 벤틸레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다른 대륙의 결과를 감안했을 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국경 봉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다른 대륙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도 서서히 확진자 발생 국가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첫 환자가 2월 중순에 이집트에서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알제리와 모로코를 대표로 하는 북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중앙의 카메룬 등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결국 4월 초가 되자
레소토를 포함한 3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5월 5일 현재는 레소토 공화국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염 전파 형식은 다른 대륙보다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이 늦게 발생했다는 면에서 봤을 때 해외에서 비행편을 통해 유입한 환자들로 시작하여 점차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는 양상을 뚜렷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아프리카 내몇 나라들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코비드-19에 있어서 각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방역에 성공했는지 혹은 그렇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남아공을 살펴보면 강력한 봉쇄 정책을 통해 사망자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초반에는 성공적으로 대응했음을 볼수 있으나 최근 오랜 국경 봉쇄로 인한 기아, 그리고 경제 위기 등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어 얼마 전부터 봉쇄 완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로는 신규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6월 초에는 현재 130명의 사망자보다 훨씬 늘어난 3,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억 명 이상의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누적 검사 수가 2만 건 미만으로 한참 모자라는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낮은 GDP를 보이는 니제르, 루완다, 말리보다도 100만 명당 더 적은 검사가 시행되고 있고, 아프리카 내에서 인구 100만 명당 가장 적은 검사 수를 보이는 나라들 중 4위에 해당하는데, 최하위인 부룬디, 말라위, 모잠비크보다 훨씬 높은 GDP를 가진 나라이기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40에서 70% 이상이 경제적인 궁핍을 호소하여 3일 전부터 봉쇄령을 해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라오스를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나라입니다. 가나는 발생률이 7 정도로 아직 검사 수가 부족합니다만, 사망률은 1 미만인 장점을 보이고 있는 나라이며, 아프리카에서는 최초로 전화기와 앱을 이용하여 증상 설문을 통해 어느 지역에 발열자 및 의심자가 많이 모여 있는지를 제공하는 방식의 추적을 도입했고, 성공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직 대한민국과 같은 ICT를 이용한 추적 및 검사 제도를 이용할 여력은 아프리카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은 어제 해외에서 수입한 진단 키트로 동물들을 검사했을 때 양성 반응이 너무 높게 나온다며 키트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만, 끝내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4월 이후 유럽 및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진단 키트의 높은 불량률 및 낮은 정확도를 지적하며 대규모 환불 및 소송 문제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COVID-19 사태 이전부터 1대1로 프로젝트 이후 중국의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이기에 마윈을 통해 기증받은 중국산 키트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에 오진률이 높더라도 쉽게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8월에 예정되어 있던 총선을 여당과 야당이 동의하여 3월만 미룰 정도로 방역에 여러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며, 아비 수상이 4월 초 비상령을 선포한 이후 하루 확진율이 0.1%에 해당할 정도로 확진자가 매우 적게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의 평균 연령대가 40대 미만이어서 사망자 수도 3명에서 멈춘 지한달 가까이 됩니다. 검사 수도 이제는 하루 2천여 건에 육박하고, 격리자 20만 명을 수용할 공간도 마련했으며, 벤틸레이터도 300개 이상이 사용 가능하도록 증설했습니다. 다만 인접국인 지부티와 수단,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에티오피아 내에서만 늘지 않고 있는 점을 따져보면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공식 발표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COVID-19에 관련하여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펴볼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 상황들을 다 다루기는 힘들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난민 수용소의 경우 불량한 위생에 좁은 공간 탓에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면들이 있어서 방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영국의 경우 중국에서 구매한 300대의 벤틸레이터가 불량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한 대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기증된 벤틸레이터가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는 인구 10만 명당 한 명의 의사가 존재하고, 에티오피아만 하더라도 전국의 중환자실이 300여 개인 상황이며, 50개 미만인 중환자실을 보유한 나라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앞으로 각국의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 부디 중증으로 이환이 적길 바랄 뿐입니다. 4천억 마리의 메뚜기떼가 동아프리카의 창궐에 안 그래도 심한 식량난이 심화가 되었고, 각종 국경 봉쇄 및 이동 제한으로 살충 작업 그리고 식량 전달에도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말라위를 예로 들어보면 이번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봉쇄, 이동 제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전기, 깨끗한 음용수, 개선된 위생, 전화 사용, 냉장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얼마나 자유로이 쓰일 수 있겠는가를 알아보았을 때 매우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각국 내에서도 코비드-19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서열이 매겨질 정도로 최하위 6개국은 코비드-19를 그대로 온몸으로 겪고 견뎌나가야 할 처절한 상황입니다. 학교 폐쇄로 인해 급식을 먹지 못하게 된 아프리카 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생겨났으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도에 이어 아프리카 대륙 자체는 2위에 해당할 정도로 기아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OVID-19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관리가 필요하던 각종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방비가 된 상황이 만들어져서 황열병, 홍역, 라싸열, 에볼라 등의 발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말라리아의 경우 원래 올해 38만 명으로 예상했던 사망자의 수가 오히려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COVID-19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말라리아 퇴치에 지원하던 금액을 쏟을 여유가 없으며, 무엇보다 코비드-19의 효과를 볼 것이라 하여 사재기 및 수출 금지가 발생한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제를 아프리카 내에서는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서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입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진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빌린 채무에 대한 상환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락하면서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적도기니, 남수단 등 원유 생산국이 큰 타격을 받았고, 세이셸, 모리셔스 등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도 심각한 경기 침체에 시달리며, 잠비아, 보츠와나, 남아공, 짐바브웨 등도 상품 수요 감소로 타격이 심각합니다. IMF는 봉쇄, 통행금지, 폐쇄 등을 강행하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 성장률이 50년 만에 최악인 1.6%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의 해외 채무는 6천억 달러에 이르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0달러가 중국에 해당하여 지난 10년간 1대1로 프로젝트 하에 고속도로, 철도, 항구, 댐 등을 건설했습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의 중국 채무 1,500억 달러 중 30%에 육박하는 45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 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2위로 140억 달러, 케냐와 잠비아가 90억 달러, 수단이 70억 달러의 규모로 중국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부채 탕감 및 상환 연기 등의 희망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지만, 중국이 코비드-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심하게 받은 상황이라 채무 면제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때 빠른 방역 관리에 들어가 성공적인 효과를 보인 파란 서클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노란 서클레의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검사 수가 모자르고 이에 따라 사망자 집계도 적게 발표된 빨간 서클에 존재하는 나라의 대다수는 남미, 동남아시아, 일본이 있으며, 아프리카 내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발표된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관찰됩니다. 이 빨간 그래프 내에서 파란 그래프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노란 그래프로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요청받았는데요. 이정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발표와 같은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론이니까 다섯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 제뭐 평가의 입장은 아니고 동의가 좀 많이 됐다든가 저희 토론 내용과 좀 연결되는 것들만 좀 짚어본다면, 역시 910 선생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주얼라이징 해주셔서 보여주는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이제 되게 설득력이 있다. 또 특히 이제 저도 주목하고 있는, 사실 저는 이제 캄보디아보다는 이제 베트남을 되게 많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베트남 얘기를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좀 아쉽긴 했지만, 모든 개도국이라고 해서 취약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응에 있어서의 현재까지의 성공 사례들이 있다라는 점 되게 흥미로웠고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동동 선생님께 발표 중에서 이제 Back to the Normal로 갈 것이냐 아니면 Back to the Future로 갈 것이냐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비슷한 토론 내용을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 선생님 정리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저희도 그 매번 밥 먹으면서도 뭐 연구실에서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생각보다 있다. 이것이 이제 지역적 차원, 개별 국가의 역량을 넘어서 지역적 차원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적 차원의 대응에 기반해서 또 우리도 새로운 이게 협력의 방안을 짜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현 선생님 사례는 이라는 그냥 가슴 아프게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윤창규 선생님 저기 멀리서 이제 레디오페에서 영상을 보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차이나 인 아프리카 현상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이와 관련된 저희 발표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환기시키면서 할 필요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종합토론스러워야 되니까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발견을 했어요. 월드윙벨로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사회학자분들은 많이 아시고 필리핀 출신인데 요새는 순위에서 거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한때 뭐 필리핀에서 상원의원도 하시고 뭐 이러셨습니다. 어쨌든 되게 글로벌리 되게 비판적 지식인으로 유명하신데 이분이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돼서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제목이 뭐 있습니다. 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 위기가 기회도 될수 있다. 이 기회를, 이 좋은 위기를 좋은 위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매니페스토적인, 되게 선언적이고, 사실 이제 아주 이분 되게 되게 좌파적인 입장이 분명하신 분이니까, 뭐, 맨날 똑같은 얘기냐라고는 할 수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모두의 이제 그 정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하고도 저는 일맥 상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월드멜로가 책 이런 12페이지짜리 짧은 이런 글을 하나를 이제 그이 브리플로 이렇게 내면서 재난에 대응하는 세 가지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더라. 첫 번째는 대단히 대응적이다. 그러니까 비일상적인 수단을 쓰지만 목표는 return to the normal이더라. 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 이제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뉴 노말에 대해서 뉴 노말을 상정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이제 글로벌 이코노믹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뉴 노말에 어떻게 어댑트할 것인가, 어댑테이션할 것인가 여기서 뭐 일단 더 나가면 여기서 이제 어떤 경제적 성취를 새롭게 만들어 된다라면 뉴 노마를 상정을 하되 우리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새로운 뉴 노마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 코비드 사태에서 이 브리프의 중요 내용은 이제 농업 분야에서 각 국가, 특히나 이제 취약한 개도국들의 식량 주권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게 대단히 그런 선언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고 우리는 이 재난 이후를 상정을 할때 빌드 백하되 배러하게 갈 것인가, 더 나은 방식으로 세계를 만들 준비와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가 생각해봤던 건 중에 뭐냐면 코비드율을 지나면서 일단 이제 일국적 차원을 보면 선진국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의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뭐, 대한민국 국뽕 맞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선진국은 어쨌든 스스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국가가 선진국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시민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 그 다음에 국가 책무성과 행정력, 뭐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이게 국제적인 문제니까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근데 국제적인 협력이 또 만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역량이 높아지는 것과 또 외부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을 구별을 해서 접근을 해야지 많은 경우 이제 제가 마지막 토론 페이지에도 있지만 뭐 한수 가르쳐 줄게 혹은 뭐 우리의 방식을 전수하겠다라는 입장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서후에 이제 이를테면은 북방국끼리의 협력 예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협력 관계에서는 이 개도국이 취한 어떤 문제들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국제적인 협력을 만들어 갈때 뭔가 이렇게 더 배려한 방식으로 가기 위한 뭔가 컨센서스 차원에서의 논의들도 되게 세계 시민사회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이 좀 너무 길면 안 되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도 동남아 전문가이니까 동남아 상황을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국가에서 대단히 경제 사회적인 위기, 더 나아가 정치적 위기로 심화될 가능성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지점인데, 데이터 신뢰성의 문제. 그러니까 1월 30일에 필리핀에서 확진자 나오고 난 다음에 2월에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난 국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개국이 그 1월달에 있고 2월에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국가가 다시 없다가, 제가 2월에 계속 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제가 한국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에 많은 친구들이 그 위험한 한국에도 왜 들어가니? 우리랑 같이 여기 있자 막 이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3월 2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첫 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월에 이 미스터리라는 측면 때문에 데이터 신뢰성에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계속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뭐 많이 다 언급하셨는데, 좀 언급이 덜된 국가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그래프 보시면은 어쨌든 이어그 올라가고 있는 이 곡선을 이 커브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플래튼하게 만드는 것은 뭐 사실 베트남도 정말 되게 극약 처방을 해서 초기 대응도 했지만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태국은 그래도 되게 모범 사례다. 그 다음에 이거는 태국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태국의 기본적인 국민 보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정을 그 상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차원의 대응이 이제 되게, 아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행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실천력에선 차이가 있을지언정 규범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아세안의 지역적 차원의 노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사실 저는 제가 박사논문 시작 그 현지 조사를 했던 국가이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필리핀이 정말 너무 심각해요. 코로나 사태도 심각한데, 정치적이거나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너무 혼란이 가중될 것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을 그래도 시민사회 영역에서라도 좀 가져야 될것 같고, 특히나 이제 코이카는 더그 필리핀을 놓치지 않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코비드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폭염. 지금 요즘 필리핀의 체감온도가 50도랍니다. 이런 상황에, 그다음에 이제 뭐 필리핀 사례는 아니지만 이란에서 오늘 지진 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코비드 사태도 어려운데 이런 중첩적인 어떤 재난 상황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 개도국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 언급 안 되지만 이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한 인도네시아 간의 지금 코비드19 국면에서 엄청난 그 다방면의 협력이 있습니다. 뭐 협력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여전히 정점 안 오고, 정점은 7월에나 올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있긴 하지만, 뭐 외교 공간, 한국 기업, 그다음에 뭐 교민들을 보호하는 것, 코이카, KF 등등에서 온갖 종류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할수 있는 종류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게 되게 셀렉티브한 거죠. 인도네시아, 동남아 안에서 차세대 우리나라랑 가장 긴밀하게 우리나라가 협력의 대상을 삼고 있는,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국익이라는 측면이 고려가 된 어떤 그 대단히 전략적인 접근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되게 전방위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때 이제 송진호 이사님이 이제 언급하셨던 사례인데,
필리핀 전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리고 또 이제 봉사자로 나갔던 코이카 단원들도 다 이제 복귀하고 있는데, 여전히 남아서 실천을 좀 이어가고 있는 한 NGO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꼽고 있는데, 필리핀의 대표적인 개발 NGO이자 사회적 기업인데요. 여기도 완전히 이제 봉제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셧다운이 됐었거든요. 이것도 셧다운.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파견 인력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현지 직원과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현장을 지켜내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코이카가 또 힘을 써줘서 이렇게 이 재봉틀들을 일부 뭐 간격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집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대단히 모범적인 실천 사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다 개별적인 단체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별 단체를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구조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뭐 제가 뭐 감히 방향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토론자의 한 명으로서 그냥 하나의 의견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각자 도생이 아닌 협력하는 새로운 세계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훨씬 더 글로벌한 차원, 유엔 차원이 됐든, 뭐 글로벌 시민사회 차원에서든, 이런 대화 모임들이 끊임없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K 방역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경계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도 굳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K 방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고, 정부의 태도, 시민의 협력,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 자체보다는 정부 시민 협력이 어떻게 가능했고,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를 했으며 접근성을 열어두었고 개방성을 유지했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시장적 접근에 매몰되거나 한수 가르쳐 줄게,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이카뿐만 아니라 외교부, 그다음에 뭐 한상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각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홍보를 넘어서는 대단히 적용을 고려한 실용적 접근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협력, 뭐 한인도네시아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대단히 동남아시아 사례에서는 다자협력을 좀 믹스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동남아시아의 메콩 국가들을 지원을 할 때는 우리와 메콩 국가들을 개별 대 개별 양자 관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태국과 베트남의 모범 사례가 있으니 이들과 협력해서 삼각협력 어떤 협력 모델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다음에 의료 외의 준비들을 좀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식량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제가 여기에는 좀어안 쓰긴 했는데 시민사회, 그 개별 국가들이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방식, 또 심하게는 군사적인 방식에 의존해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데, 개별 국가의 시민사회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중국이 뭔가 이렇게 글로벌리 낙인이 찍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코로나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1대1로 BRI라고 하는 것을 2.0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HSR, DSR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헬스케어 실크로드, 디지털 실크로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트레이싱 잘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 기술적으로 코로나에 대응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그 신문 기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바, 요 밑에 있는 디플로마 그 오늘자 뉴스에도 보면은 스빌리언스나 트레이싱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식 기술을 이미 표준으로 이렇게 채택한 국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독보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아시아 차원에서 뭔가 지역적인 협의를 하려면 우리가 중국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대동남아 혹은 이제 대글로벌하게 코로나에 대한 국제협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꼼꼼한 관찰과 그다음에 연구가 필요하고, 그를 기반으로 또 이제 같이 협력할 방법, 경쟁보다는 협력을 할 방법들을 찾아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에 근무하고 있는 박충남이라고 합니다. 저도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 일단 평소에 알던 그 토론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발제를 좀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관심이 있었던 주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해 주셨던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나 다른 연구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고요. 사실 오늘 들으면서 제가 오늘 생긴 질문인데, 그 아시아의 어떤 평가를 하면서 사망자 수가 맞냐, 적냐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진 게 뭐냐면, 코로나로 사망한 것에 대한 정의? 이게 조금 궁금해졌어요. 가령 내가 사망했는데 그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 코로나로 사망한 건가? 요게 그렇게 해서 코로나로 사망인 건가? 그렇다면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부검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막 부검을 안 하고 검사를 안한 상태로 사망이면 코로나로 사망인데 사망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그래서 각 국가마다 코로나로 사망을 규정하는 규정 방식들이 다르지 않을까, 국가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지금 사망자 데이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아까 그 나왔지만 방역을 잘했다고 대책을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말씀드리지만 그 발표처럼 토론 준비를 해서 발표문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관심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아주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게 관심 있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극복할 의지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할 때, 코로나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나와. 왜냐면 특히 계약직 직원분들의 그 해직 문제들에 대해서 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괴로운가. 이것들이 혹시 사람들마다 생각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혼자는 못했고요. 보시면 코비드 스트레스 글로벌 서비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했고요. 오늘 주제가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 6개국만 발표를 하는데, 현재 그냥 모든 국가들, 네트워크가 있는 국가들한테는 설문지를 다 돌렸어요. 그리고 지금 5월 20일까지 설문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라서 아직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오늘 발표 준비하기 위해서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6개 나라 만 266명이 응답한 것 가지고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괴로워하는가를 조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살펴봤던 변수는 일단 첫 번째가 얼마나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인데요, 대부분 국가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로 나와 있고, 대신 그거를 그 표출은 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본만 독특하게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데 나는 스트레스를 잘 표출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변수,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거 극복할 자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몸 하나 건사할 거내 가족 건사할 자신 있습니까? 라고 기타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역시 일본이 유독 점수가 낮아가지고 좀 독특하다는 걸 보게 됐어요. 세 번째 제가 봤었던 질문은, 당신은 얼마나 코로나 그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마스크, 손 씻기였었는데요. 이 경우도 이상하게 일본이 좀 많이 낮은 그럴수록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데, 그냥 일단 용어는 제가 그냥 인컴 시큐리티라고 그냥 발표 때문에 정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그 인컴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일을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면 먹는 거라든지 기타 생활 물품 같은 거를 잘 구할 수 있을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저가 그만 코이카에서 관심 있는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과 대만은 점수가 상대적인 거니까요. 높게 나왔고요. 또 특이하게 일본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데이터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마다 점수를 아시겠지만 리코트 쳤더라도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보정은 해야 되는데요. 여태 현재까지는 좀 그게 독특한 특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4개의 큰 변수들이 차이점이 드러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찾은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요. 그 OECD에서 2014년인가요? 2011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How to measure social capital이라는 보고서에 나온 질문이 맨 위에 있는 두 개의 질문이거든요. 그냥 당신은 사람들을 잘 믿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이 잘 아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트러스트 합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두 가지 질문이 높은 나라와 응답 높은 나라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낮은 나라에서 아까 말했지만 그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스를 극복할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뭐 좀 꼼꼼한 분석은 아직 못했으니 급하게 쳐다보는 아직 변수 자체도 클리닝이 좀 덜 된 상태이긴 한데 그냥 그림을 조금 그려 봤거든요. 잘 보이진 않네요. 여하튼 그 보이시면 알겠죠. 추세선 그냥 간단하게 그렸는데 그 트러스트가 높은다고 응답할수록 스트레스 내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 스트레스 내성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도 좀 높다고 나타났고요. 그거 근데 재밌는 게 여섯 개 나라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것 좀 재밌는 게 당신은 그러면 그 얼마나 그 뭐죠? 그 방역 지침을 잘 따른가도 역시 아까 그 트러스트가 높은 사람들이 방역 지침도 좀 더 잘 따르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섯 개 나라가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재밌는데요. 트러스트가 높을수록 소득이나 식량에 대한 문제 걱정이 좀 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상관관계 그래프 스케일 플라 하나를 그린 것으로 보면 어쩌면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을수록 이런 재난 상황에서 조금 더 자신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인구 어떤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가를 또 간단하게 봤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그 원래 분석할 때 다루기 때문에 다뤘지만 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서 이것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젠더를 좀 봐주실래요? 남성이 위가 남성이 밑에가 이제 여성인데 여성 같은 경우는 팔로우 가이던스를 남성보다 더 잘 따른다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이 재난에 대해서 극복할 자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좀 재밌는 게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자신감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팔로우 가이던스를 잘 하지 않는 뭐 이런 특징들이 보이는 있어가지고 좀 체크를 해봤고요.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 이게 그 설문조사가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스노우볼 방식인데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설문조사 받아서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다 박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응답자가 석박사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에듀케이션에서 닥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가 높아요. 자신감도 있고 이런 경우를 보였고요. 이게 약간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연령 다시 보고 전체 데이터 보고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교육은 그렇고요. 사실은 임플로이먼트에서 제가 예상했던 거는 파트타임 같은 경우가 좀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국가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간단하게 리그레션 같은 경우를 했는데 이건 조금 검토해야 할 게 좀 많기는 해요. 일단 제가 보고 싶었던 거 맨 위에 있는 그 트러스팅 제너럴 그 OECD 전 질문이 톨러런스하고도 전부 플러스 관계가 있고 컨피던스하고도 플러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이던스 얼마 잘 따르냐에도 플러스 관계가 있고 인컴 시큐리티에서도는 나타나지 않았긴 했네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지금까지 분석했던 결론을 좀 짧게 요약을 하면요. 일단 이게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 좀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재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어떤 무엇을 찾는 것은 전공 영역마다 다르겠지만 그 바탕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게 그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민관협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 일을 잘해서 방역을 잘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이 정부가 하는 걸 믿게끔 해야 되고 그 나 아닌 내 이웃들도 나와 함께 잘 이걸 대체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 생계인가 인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베트남이 여전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나라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에 보건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런 ODA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걱정들은 여전히 남아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아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단 역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은 좀 하지 못했고요. 인구 통계적인 특성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 국가 간의 그 리커트 척도의 그 갭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부분도 아직 하지는 못했어요.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나중에 설명이 끝나면 데이터랑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이 참 어렵네요. 지금 그 어쩌면 이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네요. 그 선생님 질문 선생님, 네, 질문이 저는 이제 다 기억은 다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 아세안이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은 많이 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너무 많죠. 그다음에 코이카 아까 박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셨었을 때도 굉장히 취약한 국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특히 이제 베트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우가 그못 사는 빈곤층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 봉쇄 조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단은 얘기했지만 가장 취약계층들한테 오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원래 본론에서도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는데, 그게 국내 정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하나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입장하고, 자카르타 주지사나 서부 자바 주지사 입장이 굉장히 이견처럼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카르타 주지사나 서부 자바 주지사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거고, 조코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오는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 위험 요소,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불안적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위태위태한 강도에서 지금 현재는 좀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하고 있겠지만 타이밍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과 주지사 입장이 굉장히 다르고요. 또 하나는 조코위는 이제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 총선 같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카르타 주지사, 그다음에 서부 자바주 주지사는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어떤 성공성을 보여줬을 때 정책의 후광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 개별 국가들마다의 쟁점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다층적 차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아세안이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지만 아세안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2000년대 이후일 뿐이에요. 즉, 아세안이 공동체를 만들고 특히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나서 딱 7년 만에 전 세계적인 직접 투자,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이게 2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거는 역내 교류를 엄청나게 활성화한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두 달, 3월과 4월, 이것이 역내 교류가 끊기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그 심각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어떻게 이제 아세안 차원에서 빨리빨리 극복을 할 것인가가 고민거리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 비교 연구 또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이 지금 이 보건 위기를 이게 경제 위기나 사회정치적 위기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계속 추적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는 이쪽 교류가 향후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심스럽지만 가동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지금 이제 뭐그 로드맵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아세안은 4월 22일 이후로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관광이 굉장히 핵심이 적이기 때문에 아세안 관광부 장관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재활성화할 것이냐 이런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움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 변수. 아까 어머니 박사님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국 우한에서 온 그 중국인으로 인해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직격을 확산 경로인 것처럼 중국과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인데 아세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이슈 또 메콩 이슈라는 것 때문에 중국의 독단적인 입장에 대해서 아세안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국과 긴밀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일방적인 복원 지원이라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거기 적극적으로 가는 스타일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세안은 아세안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과 견제를 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가는 거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아세안은 아세안 모의대로 가고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세안을 이해할 때 아세안 글로벌 차원, 그 다음에 지역적 차원, 개별 국가적 차원, 그 다음에 이 지방정부의 차원 이런 것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아세안을 이해하지 일방적으로 중국 주도, 미국 주도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그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이 좀 좋게 바라봐야 될 아세안의 지점이 아닌가. 즉 이 남쪽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글로벌 차원의 이 네트워크 속에서 방어 체제가 없다는 거죠. 즉 미국 중국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뭐랄까 메커니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아세안은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향후 아세안의 진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한국이 정말 아세안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는요. 아까 그 어제 이제 키예브에서 그 신남방 정책 3주년 이게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좋은 사례로 나온 게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자기네 파트너 국가로 만들고 싶은 나라가 어디 나라냐 이럴 때 우릴 줄 알았대요. 우리 조사하면.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즉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훨씬 더. 그래서 미중 관계 외에 다른 우리가 좋게 이거는 지금 현재 K-방역 모델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글로벌 뭐 이거는 환상일 수 있다. 그래서 한아세안 관계도 그런처럼 아세안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이 한국의 방역 모델을 세계화하는 데에서도 먼저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몇 가지 그 혹시 여기 다른 분 말씀하실 게 있어요? 그 제가 처음에 우리 저 어머니 박사께서 그 벨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벨로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간 얘기를 먼저 했어요. 원 디멘션이 아니라 투 디멘션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저 제가 우리 박수진 소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잘 연구자가 없어서 아직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 방역 감염 네트워크 일종의 그 감염 질이야의 맥락에서 보면 근데 우리 근데 고길권 선생님이 이렇게 저 이 날짜별로 각 국별로 이렇게 이 환자가 증가하는 걸 표시를 색깔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 표시 말고 이 중요한 그 소위 말하는 전파 확산의 경로를 중심으로 어떻게 가는가 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재해인가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또는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런 문제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이 끈질기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국내 정치의 위기를 그걸로 외부로 돌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세계 질서를 지금까지의 그 세계 질서를 유지해온 창출하고 유지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무언가 그 책임을 돌려야만이 문제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국제관계 또는 국제기구의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전파론적 사고 또는 그 확산론적 사고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책임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 발표자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 못 구했습니다. 저 혹시 다른 분 좋은 분이 있으면 그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일군 선생님이 오늘 그 이 정점에 이르는 시간, 정점에 이르는 소요되는 시간이 그 네 개의 위계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네 개의 위계와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점에 이르는 시간의 문제와 함께 또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치명률이거든요. 치명률 통계하고 그 국가별 그 상황을 연결시켜야만이 좀 더 설명력이 있는 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고요.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이 남아있는 의문은 어떻게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이 가장 최선진국 그것도 영국, 미국, 영국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최선진국끼리 강한 충격, 타격을 받았을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지 않은 아직까지 정말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사실 남아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해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 방역 모델과 뭐 그런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단 면역 집단 면역 면역 증강 모델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스웨덴 사례가 잘못 알려져서 뭐 집단 면역 뭐 실험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했지만 생각을 해보면 방역의 문제와 면역 증강 면역 개념을 갖고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 토론에서 앞으로 얘기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결국은 희망 극복 자신감 이런 문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에게 또는 세계 지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이제 그 우리 오늘 발표에 중요한 그 숙제 내지 뭐 토론거리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5월 29일 날은 좀 더 거시적으로 그 대안, 이제 실질적인 이제 충격. 아까 우리 충격 얘기했을 때 그 이 의료적인 수준에서의 충격 있죠. 확진자 수랄지 확진율 또는 뭐 치명률 이런 수준 있고 또 한 가지가 사회 경제적 위기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정치적 위기 말했죠.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버린 나라는 아직 없지만 정치적 위기에 심각하게 빠져있는 그런 정치적 위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나라들과 좀 더 오히려 정치적 안정이 더 강화되는 그런 나라들로 구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 코로나와 정치적 위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질서의 변동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까지 토론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우리 박재진 이사님 그 코이카에서 오셔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들으셨는데 코이카와의 협력이 굉장히 저로서는 참 다행이고 또 행운이고 또 고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런 협력을 통해서 그 자료와 그 다음에 대응 방안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토론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길동 선생님 또 다른 모든 그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 구기현 선생님이랑 우리 최경희 선생님이랑 어머니 선생님이랑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소장님 화이팅! 연설을 마치겠습니다.